가출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다. 가난, 장애인 아버지, 그리고 고위, 게다가 필리핀 어머니까지. 하지만 아버지와 삼촌은 시골장을 돌다 언제 올지 모른다. 따라서 내가 남긴 이 쪽지는 내가 가장 먼저 읽을 가능성이 높다. 오늘 시합 날이지? 이따가 아빠랑 같이 응원 갈게. 우리 아들, 화이팅! 치는 게 아니라 만지는 거래요. 나는 매일 당신을 그렇게 만져요. 방언이라 합니다. 내 사랑이 왜 괴로울까? 숨겨왔던 나의 기억 속에 나의 그대 사랑.
이쪽으로. 뭐 하는 짓이야?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. 그때 나 구해준 복면. 무슨 소리야 대체? 조기에 털어만큼도 도움 안 되는 쓰레기 연애 소설을 계속 쓸 거면 이렇게라도 조국이 도움이 될 일을 해봐.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, 씨바 새끼야. 뭐였다 이것이? 네가 국방에 대해 뭘 알아? 함경도 가봤어.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. 신하들이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야.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또 자식으로 생각해?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. 존재 자체가 영모야. 당신이 지금까지 난 딴짓을 생각해봐. 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. 물렸어라. 물렸어라.